안다리엘의 팬티 안다리엘의 두개골을 만들었다는 소문이 있는 그녀 찰씨. 안녕하세요. 전 이 아영지의 대장장이인 찰씨예요. 밝고 쾌활한 목소리를 가진 그녀는 왜 이곳에서 대장장이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녀의 소속은 보이지 않는 눈의 자매단입니다. 이 조직은 아마존 부족에서 분리된 조직으로 팔을 주무기로 사용하고 예지력을 가지고 있는 자도 있는데요. 찰씨, 그녀는 다른 조직원들과는 다르게 야만용사 부족의 출신입니다. 그녀는 보이지 않는 눈의 자매단이 거주하고 있던 수도원 근처에서 부모님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도끼를 든 반인반수 염소인간의 기습으로 부모님이 살해당하고 이후 보이지 않는 눈의 자매단의 아카라의 손에 걷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그녀는 조직의 대장장이로 성장하게 되는데요. 그녀는 호라드림의 망치를 이용해 질 좋은 장비를 제작하고 수리하며 조직의 일원으로서 보탬을 하던 중 악마들의 수도원 습격으로 인해 급하게 야영지로 피신하게 됩니다. 이후 용사들에게 수도원에 갈 때 자신의 망치를 가져와 달라고 부탁하죠. 그녀의 망치를 수도원에서 되찾아주면 일반 아이템을 희귀 아이템으로 바꿔주는 마법을 부여해줍니다. 수도원에서 안다리엘의 모습을 보고 그녀의 예술의 혼과 장인정신이 불타올랐던 걸까요? 안다리엘의 모습과 소름 끼칠 만큼 닮은 팬티 투구를 만든 장인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